He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Good eve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라이언님도 반갑고요. 오신님들 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비교적 예측한 범위 안에 머물렀던 하루다. 자, 무엇이냐면 여기 깔끔하게 사라졌으니까 깔끔하게 새롭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끊어놓았던 선들이 다 없어졌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보자면요. 솔라무님 혹시 계십니까? 에드님 반갑습니다. 지지장 끊는 거 또 연습할 수 있겠네요. 복습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락하던 트렌드 이제 돌파해냈습니다. 돌파해냈고 이렇게 지지장권을 꺼보면 멈출만한, 그러니까 저항권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지 저항선을 찾을 때는 이렇게 위치했던 찍고 올라가는 이렇게 지지선이라든지 올라갔다 튕겨 내려오는 이런 저항선들을 꺼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요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다 거기서 의미 있는 지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찍고 올라갔는데 깨졌죠. 여기 올라가니까 밀려 내려오잖아요.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추세선 끌 수 있어요. 또 자, 지나간 거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딱 끄면 여기서 지지했던 라인이 깨지니까, 넥라인이 깨지니까 올라가도 반등해도 다시 밀리는 저항의 역할을 하고 여기 가서도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못 넘어가는데 다 이유 있어요. 여기에 저항 그리고 이 추세선의 저항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양호하게 지금 조정받고 있다. 여기 120일과 20일의 지지권에서 딱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오고요. 자, 오늘도 적당하니 끝났다. 외국인 379억 매도 나왔으나 기관이 받아줬다. 별 문제 없고 선물을 장중에 계속 플러스권 잡아주다가 확 대밀긴 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좀 반등했다고 본다면 코스닥은 스무스하게 갔었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더 끌어당겨주는 전일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일은 코스닥을 좀 당겨주고 코스피를 쉬게 만들었다면 오늘은 코스피를 약간 반등시키고 코스피를 약간 쉬어가게 만드는 그런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여기 120일 지지권인 726만 깨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중국 마감 상황 한번 볼게요. 중국이 플러스 0.68% 상승으로 플러스 마감했으니까 양호하고요. 니케이도 플러스 2.61%로 상승 마감했으니까 양호합니다. 그죠? 환율도 적당한 선에서 멈춰놨으니까 양호.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볼까요? 미국 선물 예이야. 딴 게 오해가 아니라 다우존스 플러스 0.84% 상승 그리고 나스닥도 플러스 0.83%이니까 제가 닥터K가 조금 비교적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손침에 내지는 조금 늦은 손절 늦은 차익 실현 이런 거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강하게 가려고 폼 잡고 있는 중에서 살짝 숨고르기 하는 그런 걸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매매를 하면 여차하면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매매의 간격도 조금만 더 길게 들고 가고 평소 같으면 던지는 자리에서 약간 더 끌고 가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청산하고 다시 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앞전 상황에서 밀려 내려오고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챙겨야 할건또 챙겼습니다만, 일단 포트폴리오 상황부터 그럼 잠깐 체크하도록 하죠. 자, 오신 분들 출석 체크합시다. 1번 눌러 예이야. 저 역시 밤에 하니까 퇴근하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닥터케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야간 방송 가능하면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홍게 먹으러 갔었는데 홍게는 안 한대요. 홍게 안온지좀 됐대요. 포항가 있답니다. 배가 안 떴는지 그죠? 잠깐만요. 옆에 엉망으로 된거 하나 있습니다. 또좀또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됐고. 자, 지금 조금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불을 좀 뿜어야 되는데 살짝 쉬어가기 때문에 조금 짜증나요. 근데 바람직한 것은 현대건설 같은 것도 우리 인원들을 알아서 끊어 가는 분들도 이제 계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이제 기분이 좋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다닥거리기 싫어서 또는 제가 시그널을 날렸을 때, 그 다음 대처가 잘안될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한 템포를, 지금 현재 약간 여유롭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던져 해놓고, 그 다음 바로 산호. 이게 잘안 된단 말이죠. 다른 분들이. 그러면, 직장인이라든지 약간 긴 텀으로 들고 가는 분들이 못 쫓아오기 때문에, 약간 길게 들고 간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현대건설은 여기 사서 여기서 던져먹고 여기 사서 여기서 던져먹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막 던져먹고 수도 없이 먹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약간 용인합니다. 20일까지 용인합니다. 62,000원까지 안 깨지면 별로 문제 없다. 여기 밑에 깨져도 반등 리바운드 넣을 때 한번 추가면서 한다면 뭐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남북 경협이 조금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마이너스는 떴습니다만 일단 보유해 나간다, 홀딩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기관 외국인의 좀 매도세는 있었네요. 그러나 문제 없다. 현대차는 적절하게 분할 매수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플러스 난 인원들도 좀 있더라고요. 뒤늦게 사살 사 들어가는 인원들은 별 무리 없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지지 저항 라인 여기 123,000원대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전고점 인근이라서 그래요. 자, 전고점 인근에 튕겨 내려가는데 강한 양봉을 뚫고 올라갔다 그럼 뭐 지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 높다고요. 123,000원 그리고 여기 단기 13만원권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날 위로 뚫으면 올라갑니다. 자, 인신님도 반갑고요. 로즈마리님도 반갑습니다. 집에 먹으면 코가 나와요. 희한하네. 무슨 조합입니까? 낮에는 괜찮다가. 자, 그래서, 기관에 관심 있어요. 그죠? 기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닥터K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소외 잘안될 겁니다. 그죠? 큰 걱정 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 순환매 한번 딱 들어오면 현대차 플러스 전부 다 플러스 날 겁니다. 지금도 거의 뭐 분할 해왔던 사람들은 플러스고 아니면 뭐 약간 마이너스인데 한 번만 딱 들어오면 플러스다. 별 문제 없다. 그리고 우리 산업은 한번 끊어 먹었어요 오늘. 한번 끊어 먹고 다시 들어가고 그죠? 다시 들어가고 했는데
쳐졌습니다. 좀 지저분해요. 수소차가 분명히 테마가 아침에 들어온 걸 봤었거든요. 근데 밀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인근부터 사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죠? 별 무리는 없으나 여기는 한번 패스했어요. 근데 요거 또 튕기낼 거 알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 던지고 다시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 살짝 밀렸습니다. 자, 60일권이 34,000원 정도만 밀리지 않으면 별 무리 없고 여기는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그죠? 수소차 쪽으로 한번 강하게 한번 쏠린다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38,000 정도는 노리고 갔기 때문에 그냥 찔끔 먹고 나오긴 싫다. 일단 주력으로 비교적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위에 3개가 비교적 주력이에요. 4개 뭐 다 주력이다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GS건설도 이제 슬슬슬 원래 건설주가 겹치긴 합니다만 못 산 분들은 현대건설 못 산 분들은 여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로 지금 사 들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위로 강하게 띄운다면 첫 번째는 48,000원까지는 노릴 수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전고점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밑에 쳐져도 60일 볼린저 밴드 240일 다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NS산전은 일부 뭐 조금 일부 손절한 부분도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가지고 계신 분은 5만원권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지지부진해서 딴 데로 갈아탔어요. 딴 데로 갈아탔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더 홀딩 가능하다. 5만원 정도 깨지 않으면 홀딩 가능하고 5만원 깨면 밑으로 확 쳐지니까 던져야 돼요. 닥터K는 주력에서는 제외했다. 52,000원권 돌파한다면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인 53,800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하고 비교적 좀 약세입니다. 그래서 털고 나왔어요. 닥터K는 약세에는 추가 매수 안하고요. 약세는 일부 물량 들어간 거 그다음부터 냅둬요. 잘 안 추가하자는 말 잘 못 들었을 겁니다. 계속 여기 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던지자 그랬습니다. 아침에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어요. 더 빠졌어요. 자, 셀트리온 오늘 다 던졌다는 인실님도 계시고 해주님도 절반 이상 정도 던진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 포트폴리오로 갈아탔다. 지나간 종목에 대한 아쉬움은 버리시라 생각하고 있으면 화만 나니까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던지야 할 때를 벌써 놓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손실 더 축소할 수 있었는데 요렇게만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훈으로만 삼으십시오. 자, 셀트리온 삼형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지금 오늘 바이오주 조정받는다고 아침부터 던지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던지라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까? 빠졌어요. 닥터케이가 주가를 보는 그 뷰가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틀렸다면 6개월짜리 회원이 들어오고 그러진 않겠죠. 오늘 최초로 6개월짜리 회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예쁜 목소리에 여성분이 전화 와가지고 자주 들었답니다. 그죠? 그리고 6개월 유료 회원 바로 결제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뿌듯했습니다. 닥터K가 무료 방송으로 2년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 방송 어저께 개업을 했어요. 그죠? 자, 일면식도 없고 온라인상에서도 한번 서로 대화 나눈 적도 없는 분들이 닥터K를 신뢰해 주신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 저는 열정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같이 으쌰으쌰하면 여러분들 열정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셀트리온은 당장은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락 추세거든요. 여기가 깨짐을 해가지고 완전 역배열로 접어들고 하락 추세입니다. 완전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딴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조금 큰 레인지로는 여기 193,000원과 234,000원 사이의 박스권인데요. 더 좁혀나간다면 여기 20일과 60일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일 취재해야 된댔어요. 지금 193,000원인가 199,000원에 새로 오신 우리 끌어모으자님이 돈을 빡빡 끌어모을 건지 몰라도 199,000원에 갖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후반에 가입을 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20일 안 깨는지 여부. 일부 3분의 1이라도 던지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뭐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 안 깨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20일 깨면 던지시기 바랍니다. 자, 달을 던지든, 일부를 던지든, 자, 우리 채팅방의 인원들은 다 던지십시오. 닥터케일 신뢰하는 만큼 던지십시오. 본인 가지고 있는 거. 인실님은 닥터케일 많이 신뢰하시는가 보죠? 다 던졌다 그랬습니다. 던지고 올라가도 후회하지 마라 그랬어요. 딴데 들어가가지고 먹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처지게 되면, 여기를 깨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깰 확률은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총 3위이기 때문에 시장 올라갈 때 여기가 너무, 소외당하기보다는 적당히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야, 그럼 다 던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반등한 거 보고 다시 나중에 타이밍 잡아 들어가면 된다고요. 밑으로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20일 깨면. 밑으로 20만까지 다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초장에 던지랬습니다. 그 이후로 더 빠졌으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그리고 위로 60일, 21만 7천 원과 여기 볼린지밴드 상단인 22만 권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놓였다. 이것은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박스권 안에 좀 갇혀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바로, 손실 구간으로 크게 접근, 아, 저, 어, 진입하는 거니까 빠른 대응하시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60일선도 받쳐놓기 때문에 위에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위에 78,000권까지는 열려 있다. 그럼 긴 목표치로 여기 한 85,000권까지도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한다면 열려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 전제 조건은 강하게 지금 강하기보다는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잘 받고 있거든요. 여기 60일 안 깨는 전제 조건이 있고 강한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여기 뚫고 85,000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나 아주 추상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만약에 밑으로 깨면 또 20일 인근에 또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유독실이 셀트리온이 더좀 많이 빠졌네 그죠? 셀트리온 제약은 우리 손정우 선수도 가지고 있던데 그냥 뭐 그만 해요. 비교적 지금 돌파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나 어떤 위로 강한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 상승 시도가 나야만 66,000원권까지 갈수 있거든요. 밑에 20일을 깨면 안 돼요. 6만원 깨면 안 된다.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 66,000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셀트리온 제약 맞죠?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메드 오늘 드디어 뭐? 자, 맞춤형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재석 선수 이거 팁몇 번? 팁몇번 빨리 적어보세요. 목표치 어느 정도 왔어? 눈에 딱 보이잖아. 그리고 장대 음봉 깨는 5일선, 5일선 깨는 장대 음봉 뭐라고요? 팁몇 번이라고요? 자, 아시는 분들. 마이크 껐는데 기침 소리 들어갔는 거 모르겠습니다. 기침이 막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거 몇 번? 라이딩 선수가 33333 맞아요. 이거 던질 줄 알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기분이 좀 좋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음봉 넣으면 가만 못 있겠대요. 던져야 되는데 싶어 가만 못 있겠대요. 음봉 넣으면 그거 아주 바람직한 교육의 결과거든요. 교육의 결과. 닥터 K에게 좋은 쪽으로 세뇌당하고 있는 겁니다. 닥터 K가 음봉 넣었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좁이 돼요 하고 하도 수도 없이 강조를 하니까 목표치만큼 오고 난 다음에 장대 음봉 던져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시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하나 서서히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공언할게요. 여러분들 닥터케이 유료방이 VIP 방일 경우에 50만원인데 그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저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생각하시고 제가 장사하기 위함 아닙니다. 한 명의 제대로 된 트레이더를 키우기 위한 트레이너를 자처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닥터케이가 무료로 하다 보니까 마음도 상한 것도 많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닥터케이가 보수를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책임감 가지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대학교 입학했다 생각하시고
자, 지금 보면 50대도 있고 40대도 있지 않습니까? 한 5년, 4, 5년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한 4년 등록금 내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등록금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딱 대학 등록금 정도 되네. 돈 1000만 정도 되니까, 그죠? 돈 1000만 안 되지. 600만 밖에 됩니까? 50만 해도. 맞죠? 국립대학도 그거보단 더 되나? 국립대학 정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트레이닝 받아보십시오. 나중에 노후 걱정을 크게 안 할 정도로는 제가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선수는 주말에 봅시다. 자, 이번 주말 드디어 이제 닥터K 여러분들 서울에서 만나는 시간인데요. 잠깐 그거 홍보할까요?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독자 2000명 돌파하면 서울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자료 준비 다 끝냈거든요. 25부를 가져갑니다. 나중에 등록 안 하고 오시면 잘 안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시겠다 한 분들 말로만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입금이 안 됐다든지 그날 당일날 한 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겠다 하시면 바로 밑에 확실하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카페에서도 괜찮고요. 아니면 공지방송이 있을 겁니다. 닥터K가 방송 말미에도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게 밑에다가 반드시 참석 여부를 기재해 주시고 입금을 완료해 주십시오. 54페이지짜리 소규모 책을 드릴 겁니다. 그죠? 그거 들고 가는데도 좀 무거울 것 같아요. 들어 봅시다. 상당히 기대됩니다. 기대되고요. 레이첼이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병이 보고, 오라이딩이 보고,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인실님도 뵙게 될 거고, 로즈마리님은 어디 인천인가 그렇던데, 참석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JJ도 올 거고, 그죠? 아무 때 노는 기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방송으로 들으면 다 알 것 같지만, 3시간 동안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방송에서 듣던 내용들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또 평소에 이야기 안 했던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고 본인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면 되니까 자 신도림역 가운데 회의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만나러 갑니다. 설레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핵심 필살기 강연 드릴 테니까요. 혹시 녹방으로 보시는 분들도 참석하고 싶으시면 입금해 주시고 밑에다 댓글 남기시면 됩니다. 경희님 참석하실 거죠? 오라이언님은 왜요? 바쁘십니까? 콧물 나와요. 미치겠어. 잠깐만요. 이 끄고 코 좀 볼게요. 죄송합니다. 혜주님은 경희님 혜주님 안 보이는데 경희님 공부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 어저께 댓글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닥터K 되게 꼼꼼해요. 누가 댓글 남긴지 안 남긴지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한다? 본인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 교육이랑 겹쳤다. 버디님은 혜주는 있으면 혜성 오빠 알겠어 이렇게 남기라고 몇 번 이야기하냐? 응? 조만간이 어디 있어? 오늘부터 하십시오. 질질 끄는 거와 미루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버디는 내가 말 편하게 하겠다 했던가? 어쨌든 그지? 부산에도 찾아갈 겁니다. 닥터K가 이제 매달 강연할 겁니다. 닥터K 꿈 중에 하나가 매달 강연하러 다니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이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 1회 강연에 양산에서 구독자 1000명 돌파 강연에 14명 참석했고요. 제 2회 1박 2일 강연에 30명 참석했고요. 이제 제 3회 강연에 서울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 4회는 부산 대구
내지는 광주 세 군데 중에서 지역을 나눠서 동서에 조화롭게 그죠? 대구를 먼저 갈 것이냐, 광주를 먼저 갈 것이냐 생각할 겁니다. 부산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영남 쪽에서도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타투케이는 끈끈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팀 인원들 중에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뭔가 하면 조금 희생적으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공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타산을 안 따지고 적극적으로 이 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누구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죠, 그죠? 그분들한테 상당히 고맙다 생각하고, 닥터K가 여러분들께 공헌을 했습니다. 큰 꿈을 위한 K투자그룹 설립을 위한 첫 번째 발을 내딛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투자그룹을 통해서 투자자문사, 운용사 이런 걸 차리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처음은 닥터K 주식 아카데미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같이 할 인원들 제가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시키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끈끈하게 같이 갑시다. 자, 됐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댓글 남기시고 입금 완료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서 나도 하루 자고 내려오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겠어. 모텔이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자, 종목 상담 가능한 분들, 종목 상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기셔도 됩니다. 한시로 잘못하고 얘기했대. 제재야, 정신 좀 안 차릴래? 일찍 가서 놀고 있어야지. 제재야, 그럼 그 근처에 어디 물 좋은 회식 장소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 다른 물 말고. 넌 부인하고 올 거니까 어차피 그 근처에 뭐 천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먹을 거 없겠습니까? 그죠? 적당하게 장소 뭐 한 20명 안쪽으로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저녁 겸 우리 또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2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AMD 다시 샀대. 자, 이제 주식 미국 주식도 상담합니다. AMD 서울이라 많겠지. 라이딩 AMD 얼마에 샀는데. 자, 다른 분들도 남겨보십시오. 서울 모텔 호텔 많다. 호텔은 좀 그렇고, 호텔은 다음에 구독자 만 명 정도 되면 기념으로 내가 호텔에서 하지. 진짜로 농담 아니고 호텔 빌려가지고 럭셔리 디너 주식 쇼. 사회는 유병이 3분할로 평단가 2.2 야 22.92 남산에 무슨 호텔이지? 근데 가든지. 옛날에 저 110만원짜리 들을 때는 2박 3일로 저기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친목 도모 겸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개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좀 적당히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친목이라든지 아니면 강연회 하면서 친목 도모하는데 뭐 돈 100만원 뭐 이 넘게 약간 들어도 별로 아깝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또 같이 가는 겁니다. 가면서 친목 도모도 하고 주식 이야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거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안 갔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라서 안 갔는데, 2월 8일 날 샀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10만 구독자 닥터케이TV 10만 구독자 사회를 맡은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유병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야 내가 말이 나도 원래 못하는 편 아닌데 방언이 터졌는지 생각하는 대로 말이 다 연결돼 요새. 병이 MC. 자 다시 한 번 더 또 여성 MC 한 분을 초대하도록 하죠. 허니 고고 나와주세요. 지금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옆에서 딱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표준어 쓴다. 아, 난 약간 이경규 스타일인가 그러면 경상도 스타일. 자 셀틴 삼형제 아까 하다가 좀 중간에 엇길로 빠졌는데요. 자 바이로메드 이거 매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 이게 진짜 조금 그렇긴 한데 외국인 형들이 사올 때 봤음 사오는 걸 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26만원권 정도로 처지거나 이유상 박아면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상승 이후에 어저께도 그랬죠.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밑으로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45만 3천원권까지 정도로 눌려주면 그 다음 상황 보고 한번 조건도 고려하겠습니다.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거든요. 닥터케이가 말이 달라지는 시점이 있어요. 병이한테 연락이 혼냈을 때는 여기일 겁니다. 여기서 샀다 해가지고 혼 신나게 냈거든요. 맞지? 여기 인근이잖아. 그지? 닥터케이와 매수 타이밍이 다른 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눌려주면 가겠다 합니다. 병이는 여기서 사가지고 혼 신나게 났어요. 그죠? 위에 저항권들이 있을 때는 안 들어갑니다. 저항을 다 돌파했어요. 이평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초입에 못 들어갔다면 언제 산다고? 눌려줄 때 사는 두 번째 매수기법 쓸 거예요. 자 이제는 일방적으로 너무 혼을 내니까 사람들이 마음 상한 것 같으니까 이제 살살 어루만져 줘야 되겠어. 포스권을 눈물을 머금고 팔았는데 병이야 봐봐 잘못된 매수 포인트 여기 손절라인 손절 안하고 버티니까 못 올라가잖아. 결국은 잘 못 올라갈 거야. 여기 위로 27만 2천원 위로 잘 못 넘어갈 거야 아마. 그러다 여차하면 밑으로 확 쳐지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매수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 던지고 GS건설하고 아까 뭐 딴 거 뭐 산 거 있다 했나? GS건설 산 거는 봤는데 이제 신중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시한 이야기 잘 안 들었잖아. 물론 물려있어서 그런데 현대차 같은 거 적당히 사두러 가자면 그냥 뭐 적당히 사놓았으면 아직까지 지금 뭐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권인 사람들도 있잖아. 사사사사 사들어간 사람들. 우리 산업. 우리 산업도 언제 오늘 샀냐? 오늘 살지. 사실 뭐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분명히 추가하라 그랬어. 분명히. 여기 밀린 자리라 그랬거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당히 이제 위에서 끊어먹고 끊어먹은 사람만 살아있는데 오늘도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전략을 위배 전략을 제대로 안 지킨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올라가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닥터케이가 미는 데는 조금 뭐가 있겠지 싶어서 그냥 따라 들어갔다면 또 약간은 다른 사람보다는 망고생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들어간 거잖아. 밀려도 다른 사람은 큰 손실 없는데 넌 또 손실 좀 발생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현금 가지고 있다 없다 병이 다 샀다면 그것도 또 조금 문제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분명히 처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거든. GS건설도 처질 수 있고 그러면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 없는 모양이야 지금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전략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빨간불이 많이 없고 약간 부리무리 하니까 기분 별로예요. 그러나 뭐 사자마자 족족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현대건설 같은 거 다 챙겨 먹고 이제 다시 들어간 물량 같은 거 조금 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 현대차 살짝 사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인 분 있고 약간 플러스인 분 있고
우리 산업도 뭐 비슷비슷 그죠? 자, 그래서 내일이라도 아니면 만기일 지나서 시장이 강하게 위로 한번 쏘삭 올라간다면 다별 무리 없는 권에 있으니까 뭐 크게 우려할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가열차게 잘 가던 포트가 조금은 주춤하니까 좀 그래요. 더욱더 신경 써서 한번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근당도 약간 약세에 접어들든 말든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신용인 다 던졌다 그랬어요. 이거 아마 에드님 약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밑으로 더 처지면 별로입니다. 60일을 지켜야 됩니다. 올라탈 때 강하게 올라탄다면 적당하니 움직이다가 위로 이제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와요. 밑으로 세게 깨는지 10만 정도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보시면 될것 같다. 자, 이제 한미약품 약간 관심 생겼어요. 그죠? 유한양행은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패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밑으로 박박 기고 있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대웅 제약이 위에서 꼭대기에서 내려올 생각 안 합니다. 잘못 달라들면 큰일 나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중하고 있다가 여기가 깨지는 20만 4천원 깨지면 그냥 차익 실현하십시오. 에드님은 여기 대웅 제약 갖고 계십니까? 아까 포트폴리오 좀 올려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슬쩍 훑고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 전략 잘 체크해 놓으세요. 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서 가지고 계신지 여부 체크할게요. 여기 깨지면 안 됩니다. 5일선 깨지면 그냥 다 던져버리세요.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죠? 신라젠 자 좋다 그랬습니까? 그냥 별로라 그랬습니다.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별로라는 건못 올라간다고요. 왜? 여기 다 틀어막혀 있는데 뭐가 좋아가 올라가겠습니까? 비리비리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20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헌기님이 지금 바빠서 없는 것 같은데 없다 없으면 됐고요. 저기 에드님 밑으로 깨지면 안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 71만 7만 천원 깨면 안 돼요. 그런데 은봉이 좀 섰어요. 밑으로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8만 대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급선무로는 여기 75,000건 반드시 넘어야 된다. HLB 자 돌파하고 있고 자 이거 일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아래 꼬리 다른 정도입니다. 양호입니다. 위로 더 열려 있다. 86,000건까지 노려보겠다. 밑으로 쳐질 때 78,000만 잘 지켜내면 자 양호한 돌파 시도 이후에 조정이니까 위로 강하게 가면 갈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관심 좀 있습니다. 쇼커버링 물량이든 어쨌든 그죠? 저점 매수 물량이든 HLB 생명과학을 창희 선수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희가 들어왔나? 자 오늘 정도에 한 절반 정도는 던졌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여기 장대 양봉은 훼손 안 했으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던져야 된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들고 위로 돌파한다면 18,000건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이후에는 똑같아요. 강한 돌파 이후에 조정은 가볍게. 그 다음에 강한 돌파. 이렇게 한다면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상승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메디톡스. 별로 안 좋습니다. 위에 장선 있죠. 메디퍼스트. 자, 돌파 이후에 스무스한 조정 해야 되는데 3.4로 까졌기 때문에 일단은 별로인 모습입니다. 코롱 티슈진 저항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거의 저하고 같이 방송 들으면서 트레이닝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몸에 배일 겁니다. 막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게 뭐 고압 전선 올라오지 말라고 막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잘 올라가지겠습니까? 누가 여기 위에 있는 물량들이 못 올라오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한 매수세로 돌파를 해야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별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자, 청산해라고 말씀드렸고, 청산을 어제도 못했다면 오늘 또 3.4% 또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이 됐다. 아직도 청산 안 하신 분들은, 밑으로 깨지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반등 시에도, 손절. 내려갈 때도 손절. 자, 저는 차익 실현했다고 저 분명히 공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을 드릴 때 조금 빠른 매매
스킬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본 분들은 조금 적응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던져 할 때 여러분들이 우물쭈물했는지 왜 던져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공부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세가 막 무너지고 이런 데는 누가 말을 안 해도 여기 매도해야 되거든요. 여기 매도해야 되고 여기도 매도해야 되는데 그죠? 안 하고 가만 버티고 있다면 주식이 알아서 올라가 주는 법이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이 들었고 S 트래픽이 올라가야 창이가 완전 괜찮아지는데 가능성 있어요. 여기 이제 다 돌파하고 탄탄하게 지금 받치고 있습니다. 별로 낙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여기 지켜주고 있어요. 내일이라도 딱 위로 띄운다면 14,000권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일부 차익실이 아니라 손절해가면서 나오겠다. 그 전략 나쁘지 않아. 그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일부 던지고 나머지 타이밍 넣는 거에다가 적당히 박아버리면 끝까지 본전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소차 잠깐 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 좀 적어 놓고. 자, 평소에 하던 거 했고 수소차도 같이 좀 했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테마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기업 상승했다가 뻘건 거 봤어 분명히. 그죠? 대박 밀어버립니다.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 잘못 접근하면 큰일 나요. 우리 산업은 여기 조정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한번 여기 위로 올라타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좀 저항받고 하고 있으나 승부한 걸어봅시다. 그죠? 한번 챙겨 먹었고요. 자, 34,000 안 깨면 위로 한번 돌파한다면 여기 38,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38,000원이면 4만원 넘어, 4천 넘어간 거 아닙니까? 10% 넘게 먹는 거거든요. 한번 먹어봅시다. 될지 안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소차 관련이, 분명히 모멘텀 있고, 그죠?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규제하는 거 조금 완화하는, 그죠? 기업들이,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없애주면서, 기업들에게 없애주면서, 비교적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그죠? 모래 사장에서 어린애들이 놀듯이 좀 한번 해봐라. 그거 수소차 충전소도 그렇게 해주겠다 합니다, 정부가. 내일 나른다 너무 좋겠다야. 내일 못 나른다 그런데 병이야. 나름 어떡하지? 나름 네가 이제 이거 방송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8시 40분에 찾아뵙고 있는 닥터 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좀 병인이한테 넘길게. 왜냐면 이 모양에서는 몰라 이렇게 나왔잖아. 내일 나를 것 같으면 이런 모양이 안 나와야 돼. 아래골 딸면서 막 땡기면서 올라가야 되거든. 내가 그러잖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못 나를 걸 하는 게 이제 정석인데 워낙 이렇게 이것도 좀 비교적 지저분한 편에 속하거든요. 닥터케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가는데 코스닥이 잘 비교적 좀 더 잘 가고 있는 걸 봐서 한번 수혜를 보려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 한번 들어올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테마들 되게 지저분해요. 비교적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 없다. 풍국 주정이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갭 상승했다. 다 밀렸어 지금. 기대감에 오늘 뉴스 기대감에 올랐다 전부 밀렸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산업은 0.5 정도니까 큰 무리 없다. 이거 보세요. 전부 올라 아침에 올라간 거 분명히 봤거든. 밝은 거 이런 것도 다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인데 내일 깨고 내려오면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산업이 나쁘진 않다. 적당하게 먹어 가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또 남북 경협도 좀 피시피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남북 경협까지도 뭐 여러분들 다 관심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돌려봅니다. 현대로템 지지권이고요. 일단 현대엘리베이 지지권이긴 하나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깨고 내려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부산산업 밀리고 있고요. 조비 밑으로 빠지면 조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올랐다 밀렸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큰일 나요. 경롱 힘이 서서히 꺾입니다. 아난티. 이거 무슨 봉? 은봉? 밑으로 쳐지면 큰일 나요.
대하 TI. 자,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밑으로 조정 받고 있습니다. 에코마이스터. 마지막 지지 보류. 여기 보류. 여기를 지켜야 돼요. 유진기업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좋은 사람들 급등 이후에 여기서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밑으로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S 트래픽은 아까 이야기했고 S&T 모터스 많기야 많지. 많은데 내가 그냥 선별했지. 한번 보기는 봅시다. S S&T 모터스 맞나? 모티브 모티브는 있는데 모터스는 없어. 모티브인가봐. 맞냐? 다시 한번 더 확인해봐. S&T 그룹 뭐 이거 맞다면 맞다면 그게 나쁘지 않아. 자동차 부품이니까 맞겠다. S&T 모티브. 자, 우리 창희 선수가 기업 분석 팀장으로 제가 임명했습니다. 재무제표 관련 분석 관련 자격도 있는 사람이고 교육받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금융계통 근무하고 있어요. GM의 제대 부품 공급업체. 방산 S&T 모티브. 자, 이것도 넣어놓죠. 왜냐면 가격대도 뭐 적당하고 비교적 깔끔하게 움직이네. 이렇게 같이 시너지 가져가는 겁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맞네요. 하... 좋긴 한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기 너무 많이 떠가지고 뭐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되겠어요. 일단 뭔가 메리트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본 다 띄워놓았죠. 적당히 눌리면 또 관심권은 일단 있습니다. 대장격이 된다. 자, 이렇게 테마주 관련 수소차 그리고 남북 경협 또 체크해 봤다. 자, 오늘 핵인 전기전자를 체크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전기전자 쪽으로 세게 들어오면서 지수 땡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44,000원권 때 43,600원 와주면 좀 사주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고 메롱하고 날아가기 때문에 또 손가락을 좀 빨아야 되겠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나면 우리 포트폴리오도 적당하니 이제 여유가 생기면 삼성전자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외국인 또 들어왔어. 그죠?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고, 포트폴리오 다음 타자 정도로 편입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SDI는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삼성전기가 오늘 정도에 만약 샀다면 위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죠? LG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 약세고 LG전자가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이거 이제 이격이 제법 있습니다. 일단 다시 관심권에 일단 넣을까요? 여기 정도 일단 넣어놓습니다. 아유, 약세니까 일단 내비둬요. 여기 있으면 어느정도 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강한 놈 아니면 잘 안할라 그래 지금. 자, 이제 2부 또 크루드오일로 실전 매매하는 거 가지고 분봉 매매 강의할 텐데요. 잠시 쉬었다 갈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고지드립니다. 자,
2월 16일 날 토요일 날 강연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 참석 여부 남겨주시고 한번 좋은 시간들 같이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자, 그리고 유료 카톡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가시면 되거든요. 자세한 안내 나와 있으니까 닥터K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녹방 나뉘어 보실 때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 따라가시도 됩니다. 아니면 다음 카페에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정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무료 회원으로 가입도 가능하니까 무료 회원 가입 해놓은 상태에서 닥터K 하고 이제 한번 좀 더 친밀감 가지면서 유료방 어떤가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되겠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K 무료 최강 방송이기도 하지만 유료 최강 방송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5분간 쉬었다 갑니다. 자, 이제 닥터K가 또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어저께 조금 부진했다면 오늘은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내 니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